성동일, 고창석, 이준혁, 이성경, 배우 4인방이 영화 상영 준비를 마쳤다. 9일 오후 방송된 KBS ETV 예능 프로그램 절찬 상영 중 철부지 프로망스에서 배우 4인방은 첫 영화 상영 준비를 끝냈다. 이날 방송에서 배우 4인방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낭만 극장을 열기 위해 충청북도 단양군 내곡리를 찾아갔다. 이들은 극장이자 자신들의 숙소인 집에 도착했다. 집주인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네 사람을 반갑게 맞았다. 화장실을 못 자 할머니는 옛날 화장실은 무서워서 못 간다라고 했다. 화장실을 확인한 성동일은 대청마루에 구멍 뚫어놓은 것 같다라고 했다. 이에 이성경은 박수치며 좋아했다. 이후 네 사람의 조직도가 완성됐다. 시설 담당은 성동일, 홍보 및 이벤트 담당은 이성경, 매점 담당은 이준혁, 안전 담당은 고창석이 됐고 극장 대표는 마을 이장인 배문용 할아버지가 맡게 됐다. 미술감독의 도움에 힘입어 배우 4인방은 열심히 극장을 만들었다. 고창석과 이준혁은 한 알 한 알 전구를 달아 밤을 밝힐 준비를 했다. 성동일과 이성경은 극장의 이름을 우시네로 정했다. 성동일은 의자를 들고 오며 우리가 주문한 게 이런 의자가 아니다. 무중력 의자라고 하는데 배우도 이거 잘 안 쓴다라며 당황했다. 이어 그는 어르신들 여기 앉으면 잠든다라고 했다. 당황한 이성경은 자신의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했다. 성동일은 내 아이디어였어? 라며 이성경에게 버럭했다. 고창석은 두 줄은 상관없다고 했고 성동일은 앞줄은 아예 누워서 보는 걸 추천했다. 이준혁은 직접 앉아보니 편하다며 다 누우면 다 볼 수 있다고 했다. 하지만 어르신들이 드러누우면 어지럽다고 말해 결국 무용지물이 됐다. 제작진은 난감해하는 네 사람에게 가지고 있던 다른 의자를 보여주었다. 이후 이들은 의자 전면 재배치에 들어갔다. 점점 모양을 갖춰가고 있는 극장에 성동일은 생각보다 이 구조가 예쁜 것 같다며 흡족해했다. 개봉 1시간 30분 전 이성경은 마을회관 생방송으로 홍보 방송을 내보냈다. 이후 고창석, 이준혁과 함께 마을 곳곳을 다니며 포스터를 붙이고 마을 주민들에게 홍보했다. 마을 어르신은 대추 몇 개 달렸는데 드세요라며 정겹게 그들을 맞이했다. 그렇게 배우 4인방은 극장 무신의 문을 열었다.